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한 쌍의 모음 글자 A와 I가 붙었을 때, E와 E가 붙었을 때, I가 E가 있을 때에 대한 소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전 시간에는 E와 E가 붙었을 때의 소리는 E의 긴 모음의 소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Split Vowel Pair Introduction이라고 나뉘어진 한 쌍의 모음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A와 E, E와 E, I와 E가 중간에 비었을 때 나는 소리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E와 E 사이에 비어졌을 때에 대한 소리값들이 어떠한 글자의 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같이 알파벳 음원을 듣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아, 에, 어, 브, 크, 스, 드, 에, E, A, F, G, J, H, E, I, E, J, K, O, M, N, A, O, U, P, Q, K, R, S, S, Z, T, O,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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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E, E, I, E, Z, S, Sh, F, V, T, Ng, Oi, Ao, Er, Wer. 네, 알파벳 음원 잘 듣고 오셨나요? 알파벳 음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나뉘어진 한 쌍의 모음 E와 E 사이에 비었을 때 나는 소리는 어떠한 글자의 소리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플래시카드 영상을 보고 같이 수업을 시작할게요. 도란도란 파니스 북2 페이지 62-75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수업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같이 바로 E에 대한 소리값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겹자음 발성 st, full, stir은 하나 이상의 소리로 만들어진 글자예요. 이번에 배울 글자의 발성은 하나의 유닛으로 된 발성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S와 T가 있다 해서 st 이렇게 나눠 읽는다는 게 아니라 st, full, stir 이렇게 같이 하나의 유닛으로 같이 읽는다는 이 의미예요. 자, 아래에 보면은 E와 E 사이에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아래는 E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아래에 보면은 일견 나누어 있어요. Where, there, were 고르지 못한 소리예요. 원래는 E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을 모두 sidewards라고 하는 거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럼 같이 이어서 음절로 소리 내지 않고 박수치고 한 번 더 음절로 읽고 그 다음에 음소와 음음과 음성인식 능력으로 글자의 모든 소리값을 그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1번부터 소리 내지 않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Ja, 아래 내용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간혹 글자 끝에 붙는 E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앞에 있는 글자 이만 소리를 내요. 앞에 이와 같이 끝에 이도 소리를 내야 하지만 자신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게으른 이라고 정의하고 항상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학습에서는 이러한 일을 게으른 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뒤에 이는 붙지만은 이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오케이, got it? 그럼 같이 소리값으로 음절을 읽어볼게요. 허, 이, 얼, 이. 이, 트, 이. 이, 스, 이. 이, 브, 이. 걸, 이, 브, 이. 스트, 이, 브, 이. 우, 에, 얼. 에얼. 오, 박수 칠 뻔했어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음소로 글자의 소리 값을 읽어볼까요? 이어이이트이이스이이그어이브이스트이브이우 에얼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에얼우에얼스이브이그어이브이이스이이 이이어이 그럼 음운으로 바로 읽어볼까요? Here, hit, this, Eve, grieve, Steve, where, there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There, where, Steve, grieve, Eve, this, hit, here. 그럼 같이 음성 인식 능력으로 글자의 모든 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얼, 이, here, 이, 트, 이, hit, 이, 스, 이, these, 이, 브, 이, eve, girl, 이, 브, 이, breathe, st, e, v, e, steve, u, e, r, where, f, e, r, there. 아래에서 위로 읽어볼게요. f, e, r, there, u, e, r, where, st, e, v, e, Steve, Gor, E, B, E, Grieve, E, B, E, Eve, F, E, S, E, This, P, E, T, E, Heat, H, E, R, E, Here. 그럼 같이 단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볼게요. Here, 여기! You are here. 당신은 이곳에 있습니다. 답은 be가 되겠네요. Pete. Pete는 이름이 쓰여 있네요. 남자아이의 이름인가 봐요. 답은 see가 되겠네요. This. 이것들. 화살표에 여러 가지 점들이 보이죠?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답은 e가 되겠네요. Eve. Eve는 여자아이의 이름인가 봐요. 답은 A가 되겠네요. Grieve. Grieve는 논병아리예요. 논병아리. 처음 보는 병아리인 것 같은 병아리가 생각보다 큰가? 논병아리가 있나 봐요. 좀 처음 봐가지고 보신 분들은 한번 알려주세요. 답은 D가 되겠네요. Steve. Steve는 남자친구의 이름인가 봐요. 답은 F가 되겠네요. Where.
어디에? Where is my sock? 내 양말 어디 있는 거야? 글쎄요, 어디 있을까요? 답은 H가 되겠네요. There. It's over there. There, 저기에. It's over there. 저기에 있다고. 라는 표시로 G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단어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학습할게요. 이브 gets a pet. 과연 이브는 어떤 애완동물을 데려오게 될까요? 같이 음절과 디코딩 그리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같이 볼게요. This is Eve. This is Eve. This is Eve. Eve is at the pet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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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will get a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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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디코딩으로 읽어볼까요? Eve gets a pet. This is Eve. Eve is at the pet shop. She will get a pet. 그럼 같이 해석해볼까요? This is Eve. Eve라고 해요. Eve is at the pet shop. 지금 이브는 애완동물 가게에 있어요. She will get a pet. 애완동물을 곧 데려갈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Eve sees the dogs. If sees the dogs. If sees the dogs. If sees the dogs. Will Eve get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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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will not get a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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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디코딩으로 읽어볼까요? Eve sees the dogs. Will Eve get a dog? No, she will not get a dog. 그럼 같이 의미를 살펴볼까요? Eve sees the dogs. Eve는 강아지들을 보고 있어요. Will Eve get a dog? Eve는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No, she will not get a dog. 아니요, 강아지는 데려갈 수 없어요. 라는 내용이네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Eve sees the cats. Eve sees the cats. Eve sees the cats. Eve sees the cats. Will Eve get a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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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will not get a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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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디코딩으로 읽어볼게요. Eve sees the cats.
Will Eve get a cat? No, she will not get a cat. 같이 의미를 알아볼까요? Eve sees the cats. 이브는 고양이들을 보고 있어요. Will Eve get a cat? 이브는 고양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No, she will not get a cat. 아니요, 고양이는 데려갈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Eve sees the rabbits. Eve sees the rabbits. Eve sees the rabbits. Eve sees the rabbits. Will Eve get a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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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 will not get a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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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의미를 알아볼까요? Eve sees the rabbits. 이브는 토끼를 보고 있어요. Will Eve get a rabbit? 이브는 토끼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No, she will not get a rabbit. 아니요, 토끼는 데려갈 수 없을 거예요. 데려갈 수 없어요. 다음 장으로 할게요. Eve sees the fish. Eve sees the fish. Eve sees the fish. Eve sees the fish. A big fish swims up to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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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wims and swims. It swims and swims. It swims and swims. It swims and swims. Will Eve get a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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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디코딩으로 읽어볼게요. Eve sees the fish. A big fish swim up to Eve. Eve swims and swims. Will Eve get a fish? 그럼 같이 의미를 알아볼까요? Eve sees the fish. 이브가 물고기를 보고 있어요. A big fish swims up to Eve. 아주 큰 물고기가 이브를 향해서 헤엄치며 오고 있어요. It swims and swims.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치고 있어요. Will Eve get a fish? 이브는 물고기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데려가야 될 텐데요. 확인해 볼까요?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Yes, Eve will get a fish. Yes, Eve will get a fish. Yes, it will get a fish. Yes, it will get a fish. Yes, it will get a fish.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살짝 길었어요.
Steve gets the fish for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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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그럼 같이 디코딩으로 읽어볼까요? Yes, Eve will get a fish.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teve gets the fish for Eve.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자, 같이 디코딩으로 읽는데요. 그럼 같이 의미를 알아볼게요. Will Eve get a fish? 이브는 물고기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Yes, Eve will get a fish. 물론요, 이브는 물고기를 데리고 갈 거예요. She will get a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아주 큰 물고기와 10톤가량의 물도 같이 가져갈 거예요. Steve gets the fish for Eve. 스티브는 이브에게 물고기를 줬어요.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데려가 있어서 하루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네요. 네, 그럼 끝으로 디코딩 학습으로 내용을 한 번 더 읽고 끝내볼까요? Eve gets a pet. This is Eve. Eve is at the pet shop. She will get a pet. Eve sees the dogs. Will Eve get a dog? No, she will not get a dog. Eve sees the cats. Will Eve get a cat? No, she will not get a cat. Eve sees the rabbits. Will Eve get a rabbit? No, she will not get a rabbit. Eve sees the fish. A big fish swims to Eve. It swims and swims. Will Eve get a fish? Yes, Eve will get a fish. She will get the big fish and a 10-gallon tank. Steve gets the fish for Eve. It will be fun to have a fish for a pet.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스토리의 내용을 다 끝냈네요. 네, 이렇게 해서 1과의 모든 내용을 다 끝냈어요. 네, 드디어 끝냈습니다. 1과의 내용이 왜 이렇게 길었냐고요? 네, 센텐스와 스토리 학습을 파닉스 단계로 마무리 지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센텐스와 스토리의 학습이 같이 잘 어우러져서 단어를 해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단어의 음소와 음음과 음성 인식을 통해서 같이 배웠지만 이것을 더 나아가 끝 겹자음, 첫 겹자음, 그리고 디코딩, 이어 학습 이렇게 쭉 파닉스 단계로 가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학습해서 여러분들의 발음 그리고 영어에 대한 표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학습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and God bless you all. 감사합니다.